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오랜만에 방송 켰습니다. 환승이별 당한 지좀 됐어요. 2주 넘었나? 그동안 아프면서 코로나도 걸리고 양성 판정도 받아서 격리도 했어요.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맨날 우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제가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힘들었지만 뭔가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반드시 온다고 믿고 싶어서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엔 수입 생각보다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아직 들라왔나봐요. 스스로 힐링을 좀 하려고 이게 케이크 있잖아요. 미니 케이크 그 먹고 남은 통이거든요. 제가 만드는 걸좀 좋아해서 천 요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조화 꽃이에요. 조화꽃 아이고 조화꽃 이거를 여기다 붙여서 순간접착제를 많이 써요. 만들게 할 때는 여기 흘리면 딱딱하게 굳어서 얼룩이 지니까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재고서 붙이는 것까지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흰 꽃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여기 밑에 뒤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조화 부분에 이걸 옆으로 당기면서 일단 벽에 붙여줄 거예요. 가운데에 처음엔 잘안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양은 순간접착제 양은 적당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동그랗게 많이 뿌려주세요. 안 붙을 수 있거든요. 얘가 은근히 세가지고 서는 다시 서는 힘이 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꽃잎도 같이 붙여줘야 잘 붙어요. 붙이고 올게요. 정말 힘들게 붙였어요. 정말 힘들게 붙였어. 이게 약간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우선 이 꽃을 좀 많이 이렇게 넣고 싶어서 요 안에 이렇게 넣을 거라. 제가 이렇게 짜잘한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돈이 좀 많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 노란색 조화도 같이 붙여볼게요. 흰꽃 옆에 붙여주려고 접착제를 좀 많이 뿌렸어요. 그래야 고정이 잘 되잖아요. 조금 많이 뿌리니까 바로 붙죠? 바로 붙고 풍성하게 되게 예쁘잖아요? 그다음에 이 분홍색 조화를 붙여볼 거예요. 자, 마지막 흰꽃. 흰꽃으로 아까 여기 접착제 좀 많이 뿌렸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다른 꽃으로 붙여주고요. 이러면 이제 완성을 한번 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아이고, 얘도 좀 붙이고.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금방 만들었죠. 여기 약간 뒤에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앞에만 쓸 거라서 뒤에는 굳이 안 붙일게요. 제 취향이에요. 개취? 개인취? 개인취? 개인취향. 이런 식으로 안에 넣고 덮어줄게요. 케이크처럼. 짠! 완성했어요. 되게 예쁘죠? 전 이렇게 별거 아닌 작은 것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디어 쓰 거기서 이제 작품 막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정도의 클래스가 안 돼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만들 때 가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근데 많지는 자주 올릴 것 같진 않고요. 남은 조화는 어떻게 할 거냐? 박스 안에다가 모아서 꽃다발처럼 만들거나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걸 만들어도 되겠죠?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자면은 만든 게 되게 많은데 잠시만요. 다 치워놔가지고 집이 더러워서 다 치워놨기 때문에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네. 어떡해요, 정말. 네. 좀 아쉽다, 뭐못 보여주는 게.
이제 몰랑이 다이어리 샀어요. 5,000원 정도 아트박스에서 샀거든요. 근데 아유 여기 되게 너무 더럽다. 안파.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귀엽죠? 베개가 너무너무 더러워하고 당황스러워 진짜. 여잔데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저도 빨아야지 이제. 박스도 샀는데 예쁘죠? 여기 안에 그림 그릴만한 이것도 준비했거든요. 스케치북 조그만한 거. 나중에 그림도 좀 그리고 싶어서 그리려고요. 전도 깔아놨는데 더러운 거 보여줘서 어떡해. 아무튼 짠,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조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조화를 좋아해 만들었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보실 것도 없고 그냥 제 스스로 주말 힐링? 또 맨날 울기만 하니까 힘들었으니까 주말에 힐링하려고 해봤어요. 장식하면 이쁘겠다. 좋네. 예쁘네. 근데 집에 만들어둔 게 많아서 둘 데가 없을지도. 뚜셔박으면 대충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 아파. 제가 일을 말을 하는 직업을 해서 목이 아프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